일로와. 케이트는 이쪽이야. 저랑 공연장 보러 가요. 토스 안. 나 뭐 없었어? 공연장 크기가 애매하다는 리도 형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때? 여기? 무서워 또. 뉴욕보단 큰데. 우와, 약간 이렇게 위로 돼 있네 여기? 뉴욕보단 무대는 뉴욕보다 깨져버렸잖아. 형 한우야 너 커 보여. 좋아해야지 슬퍼해야지 잘 모르겠네. 얼굴이 이 우산 이 의자랑 우산. 이것 때문에 제가 갑자기 프리스타일 해버렸다. 의자가 안 빠져가지고. 헐 진짜 피자 먹고 싶다. 부대장이 뭐야? 아아아아 재미. 아아아아 멋있어. 지금 파란 하늘에서 날아와 내 맘 닫혀서 내려 나 어디 있나?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아아아 지금까지 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랩 뒤부분에서 했어요. 이건 지독한 랍스틱 아님 해로운 랍스틱 빠이때 없어 빠이때 왜 초록색이 되셨어? 어디였어? 뭐? 그냥 리허설 때도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모르셨어요 이사님? 거기 립싱크 했어요. 아니요 이어서 나도 몰랐잖아요. 립싱크 하는데 지금 입자리도 나비, 하나도 없고 나윈이 들어가 지금? 나도 모를 정도로. 와 이어서 이사님을 속인 거야? 아니 나 이거 먼저 했잖아. 이거 또 가만히 있다가 나 이거 먼저 하고 나서 그냥 놓고 지금 바로 넘어가? 넘어가 지금? 맛있어. 공주는 숟가락 먹는데 넌 왜 젓가락을 먹어? 크로와상 그 아 맞아 이미 있었어. 세 개 갖고 왔는데 건이랑 나랑 한우이랑 한 개씩 먹어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이건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이 한 명이고 이도 형 얼굴 빨개 쓰고 이도 형이고 나머지는 너냐? 그래서 나한테 말했어. 그럼
크로와상을 조식을 다 구워왔던 분이죠. 세 개. 어 근데 우리 한 입씩 다 먹었어요. 한 입씩 짝짝짝 조금씩. 아 딱 상수 왔어 하니까 생각나. 봤어 안 먹었다. 안 보여. 조심해. 너 넘어지지 말고. 야 강태희 부채다를 잡고 있어. 알았어. 길을 만들어내야지 안 보이는데. 어? 좀밖에 안 남았지? 형이 먹었지? 어? 어 근데 또 먹었지? 그래 나 많이 먹었어. 안 먹었다. 먹은 말투인데? 먹은 말투는 누가 안 먹은 말투인데 그니까 먹은 말투야. 먹은 말투 말투가 뭔데 그니까 형은 나는 먹을 때 숨겨서 먹지 않아. 이렇게 대놓고 먹지. 왜 콜라 먹는 거 왜 숨어서 먹냐? 콜라 한 입 먹는 거 아주 또 앞에서 먹게. 아침에 크로와상 세 개 우리 한식 먹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아니 제가 그 뭐냐 오늘 아침에 크로와상을 먹었는데 크로와상을 구워서 세 개를 해서 이렇게 뭐지 이거를 뭐라 그러지? Around 아니, 지구는 하나다. 아니 아 말도 못해. 아 밥 먹는데 테이블? 아 맞아 테이블. 테이블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뭐야. 테이블 위에다 제가 크로와상 세 개를 두고 그 오믈렛 시켜놓은 걸 가지고 가는데 넣었는데 제 크로와상도 진짜 크지도 않았어. 진짜 이만한 크로와상에 진짜 세 개를 놨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면 이해가 되는데 밥 반입씩만 갖고 그랬더니 일단 범인은 내가 딱 멀리서 걸어왔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 같은데? 라고 했더니 이건 이씨와 얼굴이 빨개진 이도 씨와 다음서 요거트를 먹던 황우 씨. 나 요즘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빨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단톡에 말하니까 이도 형이 딱 운동하러 내려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려갔어. 그래서 한 운동 한 2, 30분 런닝을 뛰었거든요. 그럼 한 30분 뛰면 한 2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돼요. 200칼로리 소모했는데 2000칼로리를 먹었나? 짱 많이 먹었어 진짜. 형 가면서도 한 두 접시 더 먹었어. 아니 뭐하러 뛰었니? 소화시키려고. 아침에 이건이하고 김동훈씨 뛰었는데 힘들었어. 뛰었는데 일단 애들이 일어날 생각이 없어. 아니 여기 와서 제가 깨워요 이제. 짱이죠. 대박이죠. 안 깨워도 돼. 제가 깨워요. 안 깨워도 된다고. 바뀌었어. 내가 깨워. 그리고 내가 재워. 먼저 잠들어가지고 내가 재워. 아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의자에. 먹다가 그래서 내가 너 화장 안 지웠고 그냥 잘 거였다 응 이러는 거야. 쟤 나한테 나가자고 전화 왔었는데 내가 그때 기절해가지고 못 받았는데 쟤 나갈 쯤에 풀착장 다 하고 잤대요. 아니 근데 권학이 오늘 똑똑똑 되게 신기하게 했어. 되게 똑똑똑 쿵쿵쿵 금방 열어줬으면 똑똑똑 끝났을 때 눈 안 좋아져 얘가. 금방에 두 명이째라서 혼자 먹... 처음에 이렇게 했지. 어제 밤이었나? 그 TV 보니까 서비스 신청하는 그게 있더라고. 리모컨으로 가서 그렇게 치약이 없어서 치약 하려다가 내가 잘못으로 헤어드라이기 눌렀거든. 근데 한 30분 있다가 계속 들어와. 계속 뚝뚝뚝 계속 누들기 계속. 그래서 아니 누군데 근데 손동진은 흔들어오네. 나갔더니 갑자기 나 뭐 헤어드라이기가 필요하냐고. 안 필요하냐고. 아니 지가 눌러놨으면서 오셨는데 너 하면서 시침을 뚝 뗐는 거야. 근데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분이 살짝 얘가 말하는 그거 표정이 별로 친기가 좋지 않아 보이셨어. 그랬더니 다시 똑똑똑해서 문 열었더니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냐 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지가 눌러놨으면서 나 안 했다고 이러면서 승질 또 나한테 내는 거야. 어, 야 니가 저런데 그러면 아, 오늘도 레전드에서 오늘 호텔 조금 힌트가 이거네. 그 뭐냐 메이크업 받으려고 갔다가 또 먹어? 야 그거 먹어. 메이크업 받으러 갔다가 한웅이 형이 키를 두고 온 거야. 지금 분이 오셨는데 이제 문을 열어주고 저 내가 들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문을 못 닫게 이렇게 막더니 키카드가 있니? 그래서 내가 키카드 뭐 있어 한국 사람이 없다고 했더니 패스포인트를 달래. 그래서 패스포인트요? 나한테 없는데 왜 없니? 그래서 이제 내 매니저님한테 있다 이렇게 매니저가 메인인데 내가 웬만해서 그 창피해서 잘 얘기 안 하는 거야. 창피한 일은 아닌데 아이 코리아 아티스트. 나랑 되게 친한 너무 다소하게 되는 거 아니야? 또 형이 상금 이상한. 그니까 그 조 라면 다정남. 매장 맛있어. 얼마 딱딱. 아 희열. 누가 바닥에 내 핑계촌. 예쁘다. And I will. 아 안 하고 올라가나? 꺼내나?
get out my cell phone in my bag and I will monitoring. 미국에 계신 팀원들 보니까 거의 다 건이랑 같은 머리색이 계신 분 되게 많으세요. 이 시대의 핫 트렌드 컬러죠. Yeah, that's right. 나 찍어야 돼요? 사진 찍어도 아니 빼야지. 아빠 무슨 괜찮다고 안 끊어. 사진 사진도 괜찮다고.